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촛불이 타인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듯 우리는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응하며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과 상처를 남기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착해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존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나를 잃어버리는 함정.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항상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예를 들어 발전소장은 회사에서 항상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착한 직원으로 통한다. 하지만 발전소장은 자신의 업무 외에도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며 지쳐간다. 발전소장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쉬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착한 직원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이러한 삶은 발전소장에게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결국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진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 타인 의존적인 성향, 과거의 트라우마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솔직한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착해지기 자기 존중의 시작. 진정으로 타인에게 착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착해져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다. 자신에게 착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풍산 누나는 항상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는 습관이 있다. 풍산 누나는 친구가 슬퍼하면 자신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하지만 풍산 누나는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는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삶은 풍산 누나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풍산 누나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한다. 비는 친구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때로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한다. 또한 풍산 누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자존감을 회복해간다. 건강한 경계 설정.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한 경계는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혜순 씨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만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 혜순 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상사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간다. 이러한 상황은 혜순 씨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혜순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한다. 혜순 씨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처음에는 상사와의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는 혜순 씨의 의견을 존중하고 혜순 씨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기.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심리 상담 전문가 이현주 교수는 영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단순히 무례하고 배려심이 없을 뿐이다. 이현주 교수는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를 제시한다. 첫째, 상대방이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이 우리의 외모나 지능 등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 셋째,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난 체하거나 거만하게 말한다. 이러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말을 계속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도 듣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다. 가해자의 변화에 대한 기대 내려놓기 나를 위한 선택. 때로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가해자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해자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훈이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상훈이는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아내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상훈이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훈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한다.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 타인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삶.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때로는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가해자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되새기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노력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한다. 이 영상은 제 최신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장이었습니다.